만약에 그런 흠잡힐 일이 있다면은 혜인이도 결혼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면도 있으세요. 애들 결혼 눈 감아 주세요. 어머님, 그건 동서말이 옳아요. 기웅이 때문에 결혼 못하면 기웅이 평생 마음이 안 좋아요. 아우,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야, 너는 내가 참 기웅이만 생각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는 말이지, 한번 좋아했던 여자는 평생 못 잊는 것이다. 아니, 세상에 첫사랑 한번 안 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어머니. 글쎄, 그 여자가 멀리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아. 그치만, 하필 왜 석현이 색시오? 예? 참, 너 석현이 참잘 키웠어. 혜인이 아니라도 좋은 여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굳이 기웅이 가슴에 못 박을 여자를 왜그 여자랑 결혼을 시켜? 어머니, 저 기운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 그 속에 네가 들어가 봤냐? 저기,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저번에 여행 가시는데도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못 드렸어요. 그때 나 공짜로 갔어. 그럼 용돈 하세요. 이런 돈난안 받는다. 여러 말할것 없다. 세켄이 짝 아니여. 지금부터라도 딴 데서 찾아봐. 왜 저러신대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심란해 죽겠어.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게 기운이 때문에 생긴 일은 맞죠? 알아. 그점 동서한테 면목 없어. 형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야, 그게? 뭐, 반대하시는 어머니 부추겨서 행이라도 혜인이를 며느리로 맞으실 생각 같으신 거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찌르면 속이 편해?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네. 당연히 안 그러셔야죠. 그럼 안 되죠. 동서! 제가 오해 안 하도록 어머니 설득해 주세요. 그럼 가볼게요. 여보세요? 어디야? 누구신데요? 나야, 장석현. 너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뭐? 그냥 갔어? 갈 거면 전화라도 하고 가든지. 어따 대고 짜증이에요? 늦은 게 누군데? 당장 와. 지금 집에서 떠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기다릴래요? 뭐 기다린다면 가고. 정확히 1시간 반이다. 1분도 늦지 마. 아, 차 밀려서 어쩌면 2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알았어. 2시간이야. 빨랑 와. 그럼 그쪽은 2시간 동안 뭐할 건데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랑 출발해. 아, 잠깐만요. 말할 시간에 빨랑 와. 아참, 깜빡했다. 1분 안에 도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라고?
우선 하늘을 봐요. 한쪽 다리를 들고.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여기 있지? 한 팔을 앞으로 뻗어요. 너 지금 어디야? 에? 싫어요? 그럼 두 시간 후에 봐야겠다. 끊을게요. 야! 그럼 하든가. 에이, 안 되겠다. 끊을게요. 두 시간 후에 봐요. 아, 잠깐만! 하늘 보라고? 팔을 뻗어요. 앞으로 쭉! 어디가? 아, 뭐야, 치사하게. 너야말로 치사하게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사람 세워놓고 하늘 봐라, 발 들어라. 2시간 30분 기다리게 한 벌칙어는 약한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석현이 안 왔어요? 응, 2층이 없던데. 속상해 정말. 왜 또? 응? 뭐가 못마땅해?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래? 얘기가 어떻게 됐어? 일을 상식적으로 푸셔야지. 이건 무슨 노인네가 고집만 세셔가지고 그냥 누가 뭐래도 옴짝달싹을 안 하셔. 그렇게 쉽게 풀리실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겠지. 남의 일이에요 지금? 나도 걱정이 돼서 그래. 용돈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받으세요. 아니 대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응? 용돈을 안 받으셔?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난 더 이상은 못해요. 어머니 문제 당신이 해결해요. 아니 뭐 난들 뾰족한 수가 있나?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나 석현이 결혼시켜요. 미리부터 그렇게 도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어머니 마음 돌리시도록 노력해보자고. 아, 난 포기했다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줄 알아요? 석현이 짝은 따로 있대요. 지금부터 찾아보래요. 따로 어딨어? 혜인이 말고. 내 말이.